네, 그러면은 이제 뭐 보여드릴 거다 보여드린 것 네, 같은데요, 그죠? 제가 네. 보여드릴 수, 현재 상황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다 보여드린 다시 것 저희 얼굴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덥네. 에어컨을 꺼놔가지고. 네, 여러분 혹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혹시 질문들을 좀 받아볼게요. 뭐, 질문들 같은 뭔가 것들. 조금 더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? 아니면, 네. 뭐 그런 기능이나 아니면 이런 기능도 있나요? 라는 그런 질문들 그쵸. 좀 여러분, 이게 있으면은, 네. 개발자한테 바로 질문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. 저희가 원하면 추가시켜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 트레이딩 하다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거나, 뭐 이런 기능들이 좀 불편했는데 없었다라거나, 뭐 아니면은 뭐 코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도 되고, 그죠?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? 뭐 이렇게 해도 되고. 아니 뭐막 진짜 원론적인 그런 것도 돼요. 뭐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약간 이렇게. 뭐 그냥 뭐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백테스팅 할 때라든지 그때도 뭐 AI 같은 것도 당연히 쓸수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전략에. 그러면 제가 하나 재밌는 아이디어는 약간 리더보드? 그래서 순위를 1등부터 쫙 매기는 약간 트레이딩 뭐 컴페티션 같은 거? 그런 것도 하는 건 어떨까요, 혹시? 리더보드요? 네, 그러니까 뭐 기간을 주고 일주일 주는 거야.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를 한 다음에 수익성을 보는 거죠. 1등부터 꼴등까지. 그래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약간 이런 것들. 그거는 약간 그 백테스팅 하면 로깅을 또할 거예요. 그럼 네. 로그 남은 걸 가지고 다시 아날리시스를 할수 있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약간 이게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이 지식을 나누고 경쟁하고 약간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. 김기엽님이 프로젝트 완성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 예정하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. 완성이라는 시점까지 가려면 솔직히 말하면 한 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. 완성이라는 시점을 따지게 될게요. 완성이 좀 힘들죠. 예. 네, 근데 이제 어떤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아, 굴러는 간다라는 모습을 보는 건 저는 한 앞으로 한두달 정도 잡고 있는데 와우. 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. 사실 이게 제가 또 업무를 또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그쵸, 이럴 때 그쵸. 또 보통 시간을 쪼개서 만드는 거고 빡세죠. 또 평일에도 뭐좀 새벽에 뭐 만들거나 막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래서 막확 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도네이션이 많이 되면 좀더 의욕을 가지고 제가 도네이션 좀 하겠습니다, 개인적으로. 네, 그 저번에 얘기해서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김재식님이 만나서 미팅 가능한가요? 뭐 한번 그거는 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원하시는 예, 진짜. 거를 예, 철환 씨한테 메일을 좀 드려도 되고 뭐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려도 되고 원하시는 게 있으면 임채영님께서 각 나라 거래소 정보를 가져온다면 세계적인 플랫폼이 될 수도 그럼 그건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지금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건 그냥 폴로닉스랑 비트렉스 정도 집중해서 일단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하려고요. 중국 거래소 API 좀 다운 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크니까 아무래도. 예. 중국계 워낙 크니까요.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. 약간 그 API의 그 약간 통신 속도나 이런 게 조금 또 딸릴 수도 있지 않을까? 아, 약간 그런 그레이트 생각도. 바이. 예, 그쵸. 중국에 또 만리장성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. 저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가장 로우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할수 있는 게 어떤 데이터 갖고 싶다면 그냥 조합해서 만들면 되잖아요. 그냥.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인 것 같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이 몇 퍼센트, 셀몇 퍼센트, 비주얼라이즈만 잘해줘도 그건 지금 없는 정보잖아요. 전 세계 사람들한테. 근데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를 공짜로 커뮤니티에 하면 사람들이 아이언팍을 알아본다니까? 그러면 이제 나중에 ICO 할 때, 아이언팍이 ICO 하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야, 사람들이.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좀 글로벌 커뮤니티에 기여를 많이 하면 그게 아마 더 크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러기 위해 깃허브나 이런 데 공개하는 것기도 하죠. 예. 네. 혹시 또 질문 더 있으신가요? 아마 나중에 진짜 론칭할 때쯤 돼서 저희가 한번더 하겠습니다. 그죠? 할 의향이 있죠? 뭐 해야죠. 네, 그래서 좀더 재밌는 그 피처라든지 그런 걸로 한번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상용 제품 만들어 보신 포트폴리오를 알수 있을까요? 상용 제품을 만든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글쎄요. 그거를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경력이라든지 어떻게 되시냐 뭐 이런 질문 같은데요? 경력은 그냥 한 회사에서 지금 3년을 다니고 나이가 있어서 어리기 때문에 네, 24살이고요. 그리고 한 회사에서 3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 제가 하고 있는 건 이제 홍채인식 알고리즘 개발 같은 걸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원래는 이제
처음에는 이제 영상 처리나 이런 쪽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상용 제품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 제품밖에 없는 것 같고요. 예. 그렇죠. 지금 이제 홍채인식 쪽에 인증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나중에 또 뭐 네, 그 보통 딱히 막 상용 제품의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회사에서 시킨 거 그 정도. 이제부터 만들면 네. 되죠 뭐. 그렇지 않나요? 돈 벌려면. 네. 혹시 그럼 또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? 시청자분들께. 후원은 많이 얘기했고. 다 같이 돈 좀 잘 벌어보죠. 네. 진짜 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렇고. 네. 우리 블록체이너 여러분들도. 라온은 아니에요. 라온 시큐어는 아니고요. 라온 시큐어 많이 들어봤었는데. 네.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다음 주에 개발 모임을 또 합니다. 그때 발표할 거죠? 뭘 발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비트코인 아직. 블록체인에 대해서. 아직 그게 핵심입니다. 저희가 개발 모임을 하는데 그 저희의 그 원칙이 proof of work예요. 작업 증명이라고 해서 작업을 해서 발표를 하시는 분만 참여할 수 있는 개발 모임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발표를 하시죠.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라이브로 다 할 거니까요. 많이 봐주시면 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. 네. 조영준님께서 하나 더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? 일단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거래소가 했던 거라든지 이 거래소가 API를 조금 잘 만들어서 이제 개발자들의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보통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서버가 좀 안 터졌으면 하고 약간 자꾸 막 그 예를 들어 뭐 새로운 코인을 이제 오픈을 한다거나 이러면 자꾸 또 터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 때 서버의 이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고려를 해서 좀 유동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세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보안이죠. 결국 이제 뭐 최근에 뭐 어떤 개인 그 직원의 PC가 뭐 해킹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. 빗썸 그 해킹 사태가. 그런 것도 있고 워낙 또 옛날에 이제 마운틴곡스 예, 거래소가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. 그런 것처럼 해킹 자체가 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주기적으로 뭐 보안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그럼 여러 가지 보안 이슈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인력을 충원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네 번째가 서비스겠죠. 결국엔 정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원론적인 얘기들인데 그 원론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거래소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잖아요. 뭐 수수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서비스의 질이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. 그렇게 돈을 번다고 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 인력을 충원해서 뭐 상담사라든지 인력 충원을 하고 이제 상담사들도 제대로 교육을 해서 어떤 안내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육 자체도 그러니까 진짜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말 일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네, 뭐 신뢰, 해킹에 대한 보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소프트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뭐 저희를 통해서 전해주셔도 좋고 뭐 GitHub에다 남겨줘도 좋고 그렇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바로 GitHub에 가셔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뭐 그냥 일반적인 이제 시청자분들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또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개발자 미팅을 할 거니까요. 네, 그쵸. 조영준님께서 잘 딱 정리가 됐네요. 맞습니다. 네. 네, 거래소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뭐 간단하게 게릴라식으로 한 거라서요. 네. 그죠? 약간 뭐. 납치당하듯이 무슨 약간 나 약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네. 참. 아니,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. 네. 아, 나빠요. 네. 방송을 보신 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네,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나쁜 사람이라. 그렇게 납치한 거 아니고요, 여러분. 전혀 저희가 아는 얼굴이네요. 아, 그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여자친구가 없지? 한 3년?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어디,
어디 짝 없나요? 아 여기서 네. 자꾸 셀프로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진짜. 아 왜요? 이제 시은 형 이걸 다 시작한 것 같아 내가 봤을 저도 때.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. 시은 형이 이 채널을 약간 사적인 용도로 쓰시면서 참 아무튼 정말 저가 봤을 때는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친구 같습니다. 그랬으면 괜찮은 분이 있으면 또 정이 가는 얼굴이고요. 매우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가 밝습니다. 그래서. 주변에 괜찮은 여성분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시면 네. 가능하겠습니다. 빠른 투자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아이딘 영영 매력님께서 사촌 동생 사진 보여드려요. 아이디노트나비님 혹시 C#으로도 개발 가능하신가요? 거래소별로 API 래핑하는 라이브러리 정도?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쓰려고 하는 거는 뭐 RESTful 한 API나 아니면은 이제 그 gRPC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프로그래밍 언어랑 이런 거랑 관계없이 제 이제 백엔드 서버랑 이제 통신을 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언어 자체는 상관없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진수봉님께서 철아님은 언제부터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? 블록체인 지금 여성 때문에 지금 집중이 안 되죠? 아 눈이 확 돌아가는데요? 아 정말 진짜 네. 사람 블록체인 관심 가진 거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. 한 딱 여자친구 없을 때부터 한 3년 된 것 같아요. 네, 네. 딱 없을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순전히 진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 자체가 조금 궁금하고 신기해서 그냥 좀 관심을 가졌던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때는 그리고 그때 이제 호기심에 한 만 원 정도 샀었어요. 만 원 정도 샀는데 비트코인? 오늘 비트코인? 네, 네. 오늘에 보니까 오, 오 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돈이? 약간의 꽁돈 같은 게 생기면서 이거 돈 되겠는데? 그렇죠.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. 기술적으로만 보던 거에서 이 시장 자체가 돈이 되는 시장인가? 라는 의문과 이제 확신이 왔죠. 의문 이후에 확신. 네, 확신이 왔죠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돈을 진짜 빡세게 벌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죠. 결국 돈 벌고 싶어요. 저는 그냥 앉아서 편하게 돈 벌고 싶습니다.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쵸. 얘가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얼마 벌었어, 얼마 그쵸. 벌었어, 얼마 벌었어 이러면 진짜 좋죠. 여러분 제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좀 나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람들이 열고 하냐 그리고 왜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 근데 저는 그 중심에 시은이 형도 말하는 거지만 토큰화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토큰화이제이션. 그러니까 미친 듯한 돈을 버는 데를 다 보면 다 토큰 팔아서 버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래소 빼고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뉴머라이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. 좋은 낸지 나쁜 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처음 첫 주자니까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플랫폼이라든지 멜론포트라든지 아이코노미 같이 뭐 그런 식으로 토큰화를 시켜버리는 게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만 다 집어내서 글로벌 커뮤니티랑 계속해서 기여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회사 자체를 토큰화 시키는 게 가장 빠른 돈을 가장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.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많은 돈을 벌고 싶으시면 내가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토큰화 시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제적 이익이랑 내 회사의 이익이랑 어떻게 그 똑같이 평행하게 같이 일치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 만약에 이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네, 그런 토큰화라든가 이런 게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게 단순히 어떤 코인에 대한 주식 거래 정도가 아니라 약간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산들을 직접 내가 구매를 하고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그쵸.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플랫폼 위에다가 단순하게 암호화폐를 얹어도 되고요. 그다음에 USDT도 있잖아요. 네. 그다음에 예를 들면 미래에 그림 같은 게 그림의 주식이 네. 나온다 하면은 그것도 당연히 블록체인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부동산을 주식화해서 블록체인에 기록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자체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네. 부동산이랑 예술 작품이랑 암호화폐랑 연결된 뭐 거래 로직을 이쪽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상당히 진짜 미래가 밝은 것 같고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프리즘 그 쉐이프시프트에서 하는 프리즘이라든지 네. 멜론포트 아이코노미 뉴머라이 뭐 이런 류의 것들을 잘 보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또 빼고 진짜 어떤 걸 확실하게 차별화 시킬지만 하면 좀 돈이 좀 나오지 않을까 힘들겠죠 힘들겠지만
스마트 컨트랙트 잘 쓰고 하면. 김기엽님께서 비트렉스나 폴로니엑스의 뉴머라이가 안 보이던데 어디 거래소 현재 거래가 가능한가요? 비트렉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NMR, 네, 네. NMR이라고 비트렉스에서 있어요. 저 거래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. NMR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.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래로 내려갔나봐 차트에서. 네, 참 이분이 사신 게 다 내려갔다는 네, 마이너스의 손이기 때문에 제 말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.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? 뭐 질문이나 이런 기능들은 있으시겠다. 만약에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저희 채널이나 이제는 아이언박 박철환님의 깃허브로 깃허브도 뭐 지메일도 괜찮고요. 네네 깃허브에 네. 다 있죠? 이메일 주소 없나? 모르겠어요. 제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. 아, 네. 아마 있을 이메일 거예요. 올려주세요. 깃허브에다 네. 깃허브 사이트를 제가 아래다가 끝나고 나중에 올려둘 테니까요.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자 소개라든지 그런 거 항상 네, 언제든지 웰컴인 것 같습니다. 사랑합니다 여러분. 아 벌써부터 이렇게 사랑에 빠지나요? 용용메로님 질문은 아니고 진짜 좋은 생각이네요. 공감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하죠. 그러니까 네. 프로젝트에 좀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채팅인 것 같아요. 와우, 불편한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세요. 다 구현을 할 겁니다.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. 대신에 돈은 다 이분이 대줄 겁니다. 누가 움직였어? 돈이 없어요. 시은이 형이 돈이 많죠. 시은이 형이. 네,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는 항상 네, 그거는 저희가 끝나고 아래 다 넣어드릴게요. 그죠? 네. 네, 넣어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철원 씨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 아래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앞으로 저희는 뭐 좋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미래가 밝은 청년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.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GitHub 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. 네. 커밋하는 것도 언제 커밋하는지 볼 수 있고 뭐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많이 할 때는 뭐 하루에 한 번씩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라든지 좀 더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블루츠츠님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언제쯤 해결될까요? 확장성이랑 샤딩. 샤딩은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중 그죠? 하나죠. 예, 예, 예. 확장성이랑 뭐 저는 크게 확장성이랑 가버넌스 문제라고 보는데 샤딩이랑 뭐뭐 예. 뭐 비트코인은 라이트닝이고 이더는 이제 라이덴. 그렇죠. 예, 예, 예. 뭐 샤딩을 쓸 수도 있고 라이팅 네트워크라는 라이덴을 쓸 수도 예, 있는 거고 뭐 블록 크기 자체로 뭐 할 수도 뭐, 있는 거고. 뭐 지금 예. 하고 있는 뭐 트랙스 그쵸. 이제 이슈처럼 뭐. 아니면 EOS나 IOTA처럼 갈 수도 네. 있는 거고. 근데 언제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나요? 확장성 가장 중요한 확장성 문제가. 저는 한 적어도 내년쯤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저는... 내년? 2018년이면 해결된다고? 그렇지 않을까? 안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현재보다 나은 상황. 그러니까 완전한 아, 뭐 현재보다 항상 괜찮아지긴 하겠죠. 그렇긴 한데 뭔가 실질적인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는. 그러니까 아 한 번. 와 하는 그런 시점? 그 정도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내년에 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가 캐스퍼가 네. 하이브리드 정도 지금 작업 증명이랑 지분 증명이 하이브리드 정도는 조금 될 것 같은데 샤딩까지 가기에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샤딩 뭐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요. 샤딩보다는 뭐 라이트닝 토큰 정도 아니 라이트닝이나 라이덴 정도는 적용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그래도 뭐 코인 전송이나 이런 거 자체는 좀 확실히 또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겠네요. 그렇겠네요. 네. 그 정도가 되면 그 정도까지는 한 내년까지 좀 보고 있는 거고. 아, 또 라이트코인에서도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 그렇죠? 있으니까 네. 한번 좀 아마 비트코인보다는 라이트코인이 먼저 하지 않을까? 그럴 수 있죠. 네. 샤딩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나요? 샤딩은 좀 많이 남은데. 그렇죠. 샤딩은 뭔가 아직도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뭔가 그렇죠. 그런 느낌이죠. 근데 좀 더 기술적으로 봐야겠죠. 그쵸? 저희도. 네. 네, 여러분. 아,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인데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. 저희도 좋은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정말로. 네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.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끌어들여다가 아, 이 방송 진짜 좋은 방송이다.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끌어모아서 조금씩 이제 도네이션도 하고 또 뭐 슈퍼챗도 한번 날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 장비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이분들이 또 다시 저에게 투자를 해서 제 또 돈을 벌고 이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네.
저 시킨 거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 자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박혁윤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좀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To be continue